오늘은 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명.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생명이란 게 뭐예요? 흔히들 여러분 물이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맞죠? 물이. 사실 물 없으면 우리 죽잖아요. 돈 아무리 있어도 물 없으면 뭐 해요? 물이 생명이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거 맞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없으면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죽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또, 뭐, 산소, 공기가 생명이다. 그것도 끄덕끄덕 해요. 왜? 없으면 죽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이제 점점 발전되어서 나가면 당신은 나의 생명 이렇게 돼. 왜 당신 없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생명 아닌 게 없어. 밥은 내 생명이고. 이 세상이 온통 다 생명이야. 근데 그런 없으면 죽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 물은 어디까지나 물이지, 물이 생명이 아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의 생명은 무엇이다? 전기다. 전기 없으면 핸드폰은 꺼진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자, 물 없어서 한 사람 죽어버렸다. 근데 핸드폰의 경우에는 전기가 없어서 핸드폰이 꺼져버렸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없어진 전기를 다시 어떻게 해? 다시 넣어주면 핸드폰 다시 살아나. 그래서 전기는 핸드폰의 생명 맞아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서 첫 번째 없으면 죽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다시 넣어주면 죽은 게 다시 사는 거. 이럴 때 우리가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은 아니잖아요. 물이 없어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물좀 가져와 봐라. 또물 먹여주면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그러면 물이 생명이죠. 그렇죠? 죽은 사람한테 물 아무리 먹여봐야, 죽은 사람한테 산소 호흡 아무리 시켜봐야, 일단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 사람에게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자. 그래서 도대체가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뭐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는 게 증명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엔 생명 있어. 그래서 생명이 없어지면 우린 죽어. 죽었다가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들어와야만 살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만약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그거는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란 게 죽으면, 뭐, 개도 죽으면, 어떤 동물이든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래서. 그렇죠. 그,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면, 생명이란 것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꺼진 핸드폰 전기 넣어주면 다시 살듯이 생명 넣어주면 다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없다. 손들 보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 손 안 드신 분들은 살아날 수 있답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네. 그렇죠. 손 안 들어도 죽은 사람 살아날 수 없다. 없다. 뭐, 그거는 거의 만장일치예요. 그래도 나는 죽은 사람 살아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중에 교회 댕기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이 다 가짜들이요. 금방 손 드는 사람 다 가짜들이요. 왜 제가 가짜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 댕기는 분들이 믿는다는 성경은 열어보면 여기저기 여러 군데 죽은 사람 살아난다라고 써놨다고. 그런데도 성경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믿는다고 생각하나 성경 내용을 안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거 큰 발견입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은 살았단다. 이게 이래서 성경책만이 진짜 미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댕긴 사람 다 아시겠지만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불러요?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 그 뭐 생명의 말씀이 물의 말씀입니까? 공기 말씀입니까? 아니야. 성경에는요 죽은 사람 사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성경 잘 시작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뭘로 만들었어? 흙으로. 흙으로 만들었어. 흙으로 머리카락도 만들고. 이게 다 사실은 흙이 아니요. 다 흙이에요. 다 물질이야, 다. 응? 세포도 흙으로 만들고, 유전자 DNA도 흙으로. 그래서 물질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질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걸어 댕겨요? 오, 못 댕겨. 여러분, 뭐 플라스틱, 금속 이런 거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완벽하게 만들었어. 컴퓨터 작동해요? 안 해요. 뭐가 들어와야 돼? 전기, 생명이 들어와야 돼.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물질로 만드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이라고 그래. 흙으로 만든 사람도 사실상 뭐예요? 물건입니다. 그 물건에 뭐가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움직이,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해. 유전자가 작동하는 사람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예요.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고 어떻게 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를 불어넣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가 생명입니다. 생명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여기는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살아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설명하는 인간관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되어 있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게 왜 살아있는 줄 아냐? 내가 너희들에게 불어넣어준 뭐예요? 생기 때문에 살아있다. 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와, 생명을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죠.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다 진짜 모르는 거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 다 했다고요. 그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멍자가 태어나려고 그래.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생기, 그래서 이 생명은 곧 뭐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김정은이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하나님은 그 암세포를 어떻게 죽여준다 이거야. 야, 이 김정은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지금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죠? 아마 김정은이 생각이 확 뒤집어져 버린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현재 스코어로 보면, 중국한테 가서, 시진핑한테 가서 경제 원조를 요청했다고 그러대.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핵 포기하겠다는 얘기야. 왜 중국은 핵 포기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트럼프하고 지금 다 고위급 회담이 뭐예요? 다 얘기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트럼프가 안 만나겠다고 하는 거 안 하는 거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트럼프 둘 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를 원하니까 안 포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안 하기만 안 해봐라.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이러고 있으니 지금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결국 아주 놀라운 결말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이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현대의학계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오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최근에 와서 현대의학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네? 네.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아나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 현대, 의학자들이 그래서 죽음을 다시 봐야 된다.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종말이 아니다. 그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건요. 죽어도 어떻게?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부활이라고 부른다. 이 놀라운 얘기예요. 그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의과대학들에서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병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특히 응급실에서. 분명히 환자가 와서 살려내려고 애를 쓰다가 한 30분 딱 해도 안 살아나. 그래서 이제 그 전문의가 와서 이 사람은 죽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망 확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담당 의사가 이 사람이 죽었다면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다. 뭐 때문에 사망 원인은 무엇이고 사망한 시간은 몇이다. 이걸 다 해서 의사가 사인을 해야 그 사람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거 없이는 이 사람 죽은 거 인정 안 해. 의사가 그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분명히 의사가 와서 죽은 거 확인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죽은 거 어떻게 확인해요? 심장 안 뛰어. 자, 맥박 없어. 그 다음에 혈압 재 보니까 뭐예요? 혈압도 0이야, 0 없어. 그 죽은 거예요. 숨 쉬어, 안 쉬어? 숨 안 쉬어. 그건 뭐 그렇게, 뭐 의사 아니래도 충분히 죽은 사람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잘못 볼까봐 이제 의사가 사망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눈을 까보면 죽은 사람은 동공이 어떻게 확 열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면 동공을 까가지고 불빛을 어떻게 착 비추어야 돼. 비추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여기 오므러듭니다. 죽은 사람은 불빛 아무리 세게 비춰도 꼼짝도 안 해요. 그러면 그건 죽은 거야. 그리고 이제 좀 더 확실히 하려면 심전도 기계를 갖다가 대봐도 전기가 통과하고 있지? 그러면 이제 그건 분명히 죽은 겁니다. 이래서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2시간, 3시간, 4시간 후에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니 열어가지고 누구야? 흔들어 보니까 뭐예요? 눈을 떠서 살아나. 예. 네. 이런 경우가 이제 대학병원. 진짜, 대학병원에서 이런 경우가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온 세계에. 그래서 이거 뭐, 그냥 뭐 사망 확인을 잘못한 거다고 처음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래서 그 케이스 그런 경우를 다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은 사람이 살 수도 있다라는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고 어떻게 사느냐는 설명 못해. 왜 못해요? 자, 결국 이 생명, 이 무조건적 사랑은 에너지인데 무슨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야. 그렇죠? 영적 에너지, 곧 생기. 그러니까 지금 의학계에서 생기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하나님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람 너희들은 흙이다. 내가 생기를 넣어줘서 너희들이 살아있다. 이걸 인정 안 해요. 안 하니까 죽은 사람이 왜 살아나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전기의 존재를 인정 안 한다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평양 어디에 조그만 섬나라에 사는 교육 하나도 받지 못한 전기도 없는 곳에서 산 사람이 에? 핸드폰 이제 한국에 놀러 와가지고 야, 이 전기가 이게 뭐냐 그렇게 핸드폰 하나 선물로 받았어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어. 그러면 배터리 다 나가니까 이제 못 쓰는 건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 왜? 뭐를 모르니까. 전기를 모르니까. 전기의 존재를 모르면 핸드폰이 다시 살아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 라면 하나님이 뭐 하는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로 와서 뭐를 보여주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왔어.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야. 그래서 그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깜짝 놀랄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그거를 받아들임. 그 자체가 우리들의 유전자를 움직이는 생명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이야기 같지만 종교 아닙니다. 뭐예요? 과학의 최고봉입니다. 과학이 최고봉까지 가면
그제서야 생명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뉴스타트는 생명과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타트를 생명의학이라고 불러. 아시겠죠? 생명을, 우리는 생명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 꺼진 유전자 하나 켜주는 것은, 이거는 세 발의 피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구나. 이야, 이거를 여러분이 딱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죽는 거 겁나요, 안 겁나요? 죽어도 부활한다니까. 그렇게 그거를 알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거를 알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다가 이제 70, 80, 90 돼서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늙음하게 삶이라는 게 뭐예요? 비참해지거든. 그렇죠. 야, 이거 죽을 때 다 돼가네. 자, 어떤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합시다. 평생 장애인으로. 그리고 이제 장애인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요. 여러분, 그게 아니다는 게 성경은. 아시겠죠? 예.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만약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면 훨씬 더 행복하겠죠? 예. 예. 얼마나 좋을까? 예. 여러분 마음속에 과학적으로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존재를.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이 존재해야만 여러분 병도 나을 수도 있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세상 이것이 다가 뭐요? 아니다.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우리 현대의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죽었던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더 이상 여기에 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란에서 37살 먹은 젊은 청년이 마약 사범으로 체포됩니다.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은 사형입니다. 예.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교수형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가 와서 탁! 교수형도 끝나면 충분히 죽을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을 만큼, 뭐, 사람이 보통 5분 내지 6분이면 죽어요. 죽는데 이제 한 15분 그대로 매달아 놓죠. 그럼,
그럼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동공로 열려있고, 심장 뭐졌고, 뭐, 확실하죠, 뭐.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도하는 시간이 24시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시간 이후에 가족들이 왔어요. 근데 이 서류를 뭔가 잘못해온 거야. 그래서 또 시청에 뭐, 동사무소에 뭐, 돌아다니면서 그 서류를 다시 하고 한다고 하루 종일 걸려버린 거야. 근데 이제, 감옥에서는 시신을 인도한다고 냉동고에서 꺼내놓은 거야, 시신을. 그래서 그 사형수는 사형받고 24시간 동안 냉동고에 있었어. 얼려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또한 열몇 시간 걸려가지고 드디어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가 돼가지고 이제 시신 인도 허가가 났어. 그래서 가족이 가가지고 그 비닐백 속에 시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 비닐백을 이렇게 열어봐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고 살아있는 거야.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란에 국가적인 혼란을 일으켰어요. 왜 그랬냐 하면, 뭐,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하면 막 이건 사형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그, 이란 국민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떻게 나뉠게? 죽여야 돼. 또 한쪽은 뭐예요? 죽였잖아. 이러는데. 의사가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사형 확인이야. 사망 확인이야. 사형은 끝났어. 근데 이제 안 죽었으니까 다시 죽여야 된다. 그런 이제 저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런 법조문이 어딨냐? 이 사람 다시 살아나가지고 마약한 일도 없는데. 범죄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요, 서로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이게 알려졌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참, 한국에서는 지금 이 국제사회에 재미있는 일들을 별로 보도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 영국, 뭐 미국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여러분 들어가 보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란의 종교 최고 지도자가 이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미 받을 사형은 받았으니까,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무마됐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 그래서 각 나라의 대학병원에서 이런 사람이 죽었다는, 분명히 죽었다고 사망 진단을 했는데 살아나는 현상을 자동소생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소생 현상. 이제 영어로 하면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이렇게 불러요. 자동소생 현상. 근데 자동소생 현상, 오토리서시테이션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최근에는 쉬운 말로 바꿨습니다.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무슨 말로 바꿨냐면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바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사로라는 젊은 청년이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뭐예요?
예수님이 와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그렇죠? 그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 증후군.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현상. 자. 이제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동물을 얽혀보자. 얽히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금붕어 있죠? 그거를 꽝꽝 얽혔어. 제가 얽히니까, 그거 이제 액체 질소, 라는 걸 그 속에 넣으면 한 4초 내지 5초 만에 깍깍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심장도 먹고, 뭐, 다 올스톱이야. 아시겠죠? 금붕어 죽은 게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해. 근데 그 금붕어를 물에 집어넣고 가만히 기다리면, 녹으면 살아나요. 여러분, 이어령 씨 아시죠? 이어령. 이어령 씨가 가장 최근에 쓴, 아마 그 책을 쓴 지 그것도 한 3년 됐을 거예요. 그 생명이 자본이다. 아, 자산이다란가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 맨 1장에 그 금붕어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자기가 서울대학 물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그 동기생 여학생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취직을 해서 생활하면서 서울서 골목길에 사골세방 얻어가지고 너무너무 삭막해서 참 금붕어라도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만 어항을 구해가지고 금붕어를 키웠는데 한 겨울밤에 그냥 다 얼어버렸어. 그때는 반에 요강도 뭐예요? 요강에 넣은 오줌도 얼었습니다. 참, 요즘 우리 그렇게 살라 그러면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 요강도 얼었다고, 오줌도 얼판에. 예. 그 막, 꽝꽝 얼어버린 거야. 그래서 참 불쌍하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죽은 금붕어를 묻을 줘야 되는데, 묻을 수가 없어. 왜? 묻으려면 어항을 뭐예요? 껴야 돼.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나중에 어항이 녹으면, 그때 꺼내서 묻을 주자. 해가지고 이제 그날 하루 종일 그날 낮에 이제 따뜻했대요. 그래서 이제 저녁 늦게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물이 다 녹고, 그 뭐가? 쇼크를 받았다는 거죠.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 이어령 씨가 지금 말년에, 그렇죠. 지금 쓴 책이 바로 생명에 대한 책이잖아요. 이게 생명이란 게 뭘까?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도, 여러분, 그 핸드폰에, 냉동 금붕어 찍어보세요. 동영상 나옵니다. 얼마든지 나와요. 뭐, 여러 사람이 올려놨어.
얼어 죽었던 금붕어 살아나는 거 찍어가지고 많이 올려놨어요. 그렇게 분명히 죽었던 금붕어가 살아난다면, 다시 말해서, 꺼져버렸던 핸드폰이 다시 켜진다면, 그 핸드폰의 생명이인 전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죽었던 금붕어가 살아난다면, 금붕어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에너지가 뭐예요?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뭐, 두 말 못 하죠. 자. 제가 자꾸 이렇게 구라만 쳐가지고는 여러분이 그래도 자꾸 이러고 있어. 도저히 믿기지를 뭐요? 않는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의학자들이 소위 냉동 생물학이라는 학문을 개발시키고 있어요. 이게 냉동을 시켜서 분명히 죽었는데 이게 살아난다라는 것을, 그래서 냉동 생물학자들은 얼어서 죽은 것은 살아난다는 걸 확실히 믿고 연구 중이에요. 자, 동영상을 한번 봐야 된다, 그렇죠? 미국에 개구리가 있는데, 산에 사는 개구리예요. 숲속에서 사는 개구리다. 그래서 미국 말로는 우드는 숲이죠, 그렇죠? 우드 프로그, 개구리라고 불러요. 이 산에 살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못 살아요, 개구리들이. 그러면 개구리들이 얼어버려요. 그래서 죽어. 그래서 2개월, 3개월, 4개월 돼가지고 봄이 오면 이 개구리들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분명히 이제 개구리가 죽었는데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이나 이런 데 신문사에다가 제보를 했어, 지역 주민들. 방송국에서 반응을 안 해. 콧방귀만 껴. 웃기지 마라 이거야. 잘못 봤다 이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 주민의 그 친척 때는 어떤 과학자가, 야, 그거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름철에 나가서 그 개구리들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실험실로 데려왔다고. 와가지고 냉동칸에 넣어서 얽혀보자. 진짜 녹이면 살아나는지.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자, 잡아왔습니다. They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플라스틱 박스에 집어넣고. 가지고 냉동고로 가져갑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자, 영하 8도.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네.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그래서 밤을 새고 그다음 날 와서 열어보니까 개구리들이 어떻게 돼? 돌처럼 얼어버렸어. Rana sylvatica wood frogs. 딱딱.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자, 뇌파도 일직선이고. 자, 이제 녹여봅시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아, 눈 떠요, 눈.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2시간 걸렸어.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깨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Stretching. 아시겠어요? 네. 죽었다는 것이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역시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참 놀라운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봄이 되면 알 수 있어요. 겨울 동안에 분명히 뭐예요? 죽어 있는데 봄이 되면 이게 싹이 나는 거 보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봄을 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생명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도 응급결에 뭐라 그래요? 생명이 약동하는 봄.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문학적으로만 말을 하지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라니까. 생명이 약동하니까 싹이 나지. 그렇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를 보면 더 확실하냐고 하면, 여러분, 그, 계란이 뭐가 돼요? 병아리가 돼, 세상에. 그거를 지금 아무도 설명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네. 왜 아무도 설명 못해요? 생명을 모르면 설명 못해. 그 계란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 자, 죽은 나무에 싹이 나게 하는 것도 뭐예요? 생명이야. 계란 노른자 흰자이 그 계란을 병아리가 되게 하는 것도 그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죽은 거하고 살은 거하고 생명 있는 거하고 생명 없는 거하고 특징이 뭐냐? 살아있다가 생명이 없어져 버려서 죽어버리면 즉시 뭐가 시작돼요? 부패가 시작됩니다. 즉시 썩기 시작해요. 살아있을 때는 왜 안 썩어요? 살아있을 때는 자 그보다 부패가 되는 건 뭐 때문에 부패가 돼요? 부패를 시키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부패 박테리아. 이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하면서 부패시키는 물질을 막 만들어내면 막 썩어요. 썩으면서 막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근데 살아있을 때는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못 합니다. 왜? 이 생명체가 자기가 부패되기 싫으니까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해요.
그게 이제 면역 물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계속 우리 부패 억제를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명으로 켜져서 부패 억제 물질을 계속 생산하니까 부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죽었다 하면 그 순간부터 부패 박테리아는 와 드디어 내 세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특징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 있는 것은 부패가 안 되고 생명이 없을 때부터 부패가 시작된다. 맞죠? 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 여러분이 대답을 아는 질문이에요. 자, 계란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됐어. 자, 죽었다 사람들. 살았다가 압도적인. 예, 네, 뭐, 거의 압도적으로 계란은 살았다. 그 이 계란이 살았다고 주장하는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요. 왜 이상한 사람들이냐 하면, 계란은 안 썩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계란 썩는 걸 못 본 모양이야. 그럼 안 썩으면 냉장고에 넣지 말지. 썩으니까 냉장고에 넣죠. 그렇죠? 그 계란 썩을까봐 냉장고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계란 살았다 그러면 살은 건 안 썩는다니까? 헷갈리죠? 예. 계란은 생명이 없어요. 아시겠죠? 계란 생명 없어. 자, 콩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왜 썩어요? 콩 왜 썩어요? 예? 아이고, 썩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썩어. 그런데 콩 생명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기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콩이 싹이 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콩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생명은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생명을 뭐예요? 줬을 때 생명이 있는 거지. 그 계란 자체 안에, 콩 자체 안에 생명이 본래 있는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명 오기 전에는 썩는다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콩은 여러분 콩 썩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저는 어릴 때 그거 이상해서 죽겠더라고요. 자, 콩을 여러분 땅을 파고 뭐예요? 심어놓고 물을 주니까 썩어야 되는데 안 썩는 거야 이게. 희한하잖아요. 아니 흙 속에 물을 축축하게 해가지고. 근데 안 썩어. 왜 안 썩어요? 안 썩는 것은 그 콩에게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썩는단 말이에요. 예. 네. 자, 그러면. 자, 이 생명 강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야. 자, 이게 뭐예요, 이거? 세상에 콩이 뭐 이렇게 생겼어. 자, 여러분들. 자. 콩 아니야. 이게 뭐예요, 이거? 예? 동그라미. 계란이 계란.
자. 자, 이게 노른자 위. 아시겠죠? 여기 뭐가 있어요? 눈. 아, 눈이 저거 뭐예요? 저게 눈. 눈도 아닌 거를 우리는 자꾸 눈이라 그래요. 중국에 가니까, 이제 콩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콩도 씨눈 있잖아. 우리는 그걸 자꾸 콩눈이라 그래. 씨눈, 뭐 이런데. 중국 가니까 눈이란 말 못 알아들어. 이게 눈 아니냐 그랬더니, 인상을 콱 쓰면서 모르겠대.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중국에서는 저걸 눈이라 그러지 않고, 이빨이라 그러는데, 이빨. 이빨.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부르는 그 명칭이 다 달라. 그래서 그게 왜 이빨이냐? 그런 저는 우스워서 웃었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빨이 더 맞아. 왜? 쌍날 때 이빨처럼 나잖아! 중국 사람들이 더 확실해. 그렇죠. 아니, 그럼 뭐 콩이 뭐, 혹은 계란이 뭐, 적어가지고, 테레비 보고 그래요. 그 눈이라 말 안 들린 말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빨은 없다가 뭐예요? 쫙 올라오는 그 이빨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발아라 그러잖아. 싹이 나는 것을 발아. 아자, 그게 무슨 아자예요? 치아 할 때 아자라고. 네. 그렇죠. 네. 발아란 말은 이빨 난다는 말입니다. 네. 콩 이빨이 난다. 그게 훨씬 더 뭐예요? 훨씬 더 정확한 묘사예요. 참. 자, 그래서, 근데, 요거 없으면 절대 병아리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저게 뭐길래, 저 이빨이 뭐길래, 저 씨눈이 뭐길래, 저게 있어야 병아리가 돼. 유전자입니다. 유전자입니다. 제가 떼내서 현미경을 들어보다 보면,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 심장 만드는 유전자 다 있어. 예, 네, 다 있는데, 그 유전자가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왜 꺼져 있어요? 생명이 안 들어와서 꺼져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안 들어와서 꺼져 있기 때문에 계란을 그냥 놔두면 썩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야 돼. 왜 냉장고에서는 잘 안 썩어요? 차니까, 온도가 차니까 부패 박테리아들이 활동을 못해서 안 썩는 거예요. 그러나 냉장고에서도 오래 있으면 뭐예요? 결국 썩어요. 자, 이제 정리가 됐죠, 그렇죠?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이빨에, 이 씨눈에, 뭐가 와야 돼요? 생명. 생명이요. 생명이 오면, 계란이 조금씩,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심장입니다. 네. 심장이 조금만 빨간 점이 생겨요. 점이 생기고 그 심장에서부터 혈관이 쫙 생겨요. 아주 가는 심장. 그래서 심장이 뛰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부터 안 썩어. 그때부터 안 썩어. 며칠 동안 안 썩어요. 21일 동안 안 썩어.
썩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계란. 더울 때 잘 썩어요. 추울 때 잘 썩어요. 더울 때 잘 썩습니다. 계란 25도에서도 얼마든지 썩어요. 오늘 온도가 올라가면 한 25도 된다는데. 30도에서는 25도보다 더 빨리 썩어버려요. 30도보다 33도에서는 뭐예요? 더 빨리 썩어요. 35도 후닥닥 썩습니다. 36도 더 빨리 썩죠. 37도 이거는 그냥 그냥 썩어버려요. 38도 안 썩어요. 38도 안 썩어요. 이건 38도는 36도보다 훨씬 더 빨리 썩어야 되는데 38도가 되면 안 썩어요. 왜 안 썩어요? 부화한다 그러지 말고 배운 대로 부화한다고 내가 언제 가르쳤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안 썩는다 해야지. 네. 38도까지 생명을 주시는 분이 기다려요. 그래서 아, 이게 38도가 됐구나 하면 짜잔 하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38도가 돼야 생명을 줘?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36도에서 생명을 주면 안에서 병아리가 만들어져도 추워서 죽어버려요. 병아리들은 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38도를 외부에서 반드시 유지해줘야. 그래서 38도 되기 이전에 생명 줘봐야 허사야. 왜? 죽어버리니까. 환경이 안 맞아, 여건이. 아,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뭐가 맞아야 주어진다? 기본 여건이 맞아야 주어진다. 그러니까 계란의 경우에는 38도라는 여건이 되면, 그래서 병아리 되고 나면, 알에서 깨어나고 나면 병아리의 체온을 하나님이 38도로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38도 가지고 다음 세대 병아리를 또 부화시킬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 여러분. 38도가 되면 안 썩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30 기본 여건이 맞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져서 안 썩는다. 맞죠? 그렇죠? 근데 38도라는 기본 여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썩는 때가 있어요. 응. 계란 12개가 딱 있는데, 엄마 닭이 딱 품고 있어. 품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썩어. 왜 썩죠, 그거는? 에? 그렇죠. 생명이 안 와서 썩어. 왜 그 한 개에는 생명이 안 올까? 유전자 결함이 있어. 왜? 엄마 유전자는 있는데 아빠께 없어. 그래서 그게 무슨 알이라 그래? 무정란이야.
무정란에는 생명이 안 오므로 무정란은 썩어요. 썩는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이 안 와서. 왜 생명이 안 와? 와봐야 병아리가 안 되니까. 왜? 유전자가 부족하다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뭘 알 수 있어요? 자, 생명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생명을 준다. 는 이제 결론은 나왔어.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무정란에게는 생명을 안 줘. 왜? 줘봐야 허수고니까. 줄 필요가 뭐예요? 없어.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이 하나님은 그 12개 계란 중에 어느 것이 무정란인 줄도 뭐요? 하나님 안다, 이 말이야. 우리 인간은 알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계란 깨야 돼. 계란 깨가지고, 저 이빨을 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아, 이게 무정란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지. 그 모양으로 보고서는 그 어떤 전문가도 이거는 무정란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현미경도 없이 알아. 그거를 전지전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사랑.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야, 여러분. 이 생명의 존재를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하고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대박 났어요. 네. 그러면 아, 생명이 있구나. 그게 바로 무엇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 네. 그래서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긴 것도 나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T세포를 다 보내가지고 꺼진 유전자 켜가지고 암세포를 부지런히 죽여주시고 계셨구나. 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도 아니야. 왜?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에게는 조건 없이 준다. 박수! 조건 없이. 그래서 그 생명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예. 예. 그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어떤 조건도 없이, 뭐만 구비하면, 여건만 구비되면, 여건이 구비되면, 조건 없이 주신다. 예. 아, 감동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다 그럴지 몰라도 그거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뭐예요?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이라는 걸 알면, 이야, 감동이 되죠. 되고, 내가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 왜?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 뭐예요?
손해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 보고 기본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그 기본 여건을, 그래서 가장 그 기본 여건을 잘 맞춰주면서 사는 삶을 뭐라 불러요? 예? 뉴 스타트, 맞아요, 뉴 스타트.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거나 지 마음대로 처먹는 거 하고, 건강식을 어떻게 절제해가면서 규칙적으로 먹고 맑은 공기 마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욕심내지 말고 이게 다 기본 여건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기본 여건만 맞춰주면 여러분 유전자 회복시키는 것은 그거는 우리 목도 아니고 의사 목도 아니고 누구 목시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믿으십시오. 맡기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과학적이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인 말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종교라는 거는 많은 경우에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게 종교 경우가 거의 수두룩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뭐 생각해 봐서 아, 뭐 무조건 믿으래. 그게 아니에요. 다 생각해 보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뭐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안 받아들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속 생명 주십니다. 예, 네, 그럼요. 이 새끼야, 넌 안 받아들여? 그럼 너는 생명 안 줄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버려요? 즉시 그 자리에서 뭐예요? 죽어버리지. 하나는 그런 짓 안 해. 죽어라! 하고,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그거 안 믿어. 해도 하나님은 생명 줍니다. 언제까지? 이거 하는 순간까지. 응? 아, 난 이제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말릴 수가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 죽지 말도록 하지. 왜? 이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선택이 없고 하나님이 독재라면 뭐예요? 이거 하는 자살 못해요. 아무도. 왜? 하나님은 아무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병들고 죽는 거, 죽고 이런 거는 다 알고 보면 내가 자초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 유전자를 꺼면서 병들어 가면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살려보려고 뉴 스타트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살리실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라는 게 뭐 식이요법, 운동요법, 뭐 현미요법 이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하나의 가장 정말 놀라운 철학입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지. 그게 요법. 여러분, 요법. 요법. 그래서 절대 앞으로 요법이라는 그 유치찬란한데 빠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 유전자가 요법에 속는 유전자 없어요. 우리 유전자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무조건적 사랑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갈 때, 야 정말 이것은 진실이야. 정말 이건 선한 거야. 정말 이거는 아름다운 거야. 이 진선미를 느껴가고 가면서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동안 여러분의 유전자는 최고의 의사의 손으로 그 사랑의 손길로 회복되어 치유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